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한 미국의 대중국 추가 관세 부과로 인해 중국에서 수입하는 기업 등 다수의 LA 소재 무역 기업들이 무역 갈등 진행 상황과 대응 방안에 대해 큰 우려를 하는 가운데 LA 투명 사건에서는 지난 28일 한인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중 무역 갈등 대응 지원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간담회에서는 한인 업체 20여 곳과 무역 관련 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업체들이 미국 정부의 폭탄 추가 관세로 인한 피해를 나누고 변호사와 관세사가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래도 중국산 부분이 많이 경쟁력 있게 저희 다운타운 비행기 쓸 때 왔으니까 실제로 많은 피해가. LA 총영 사건에서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는 첫째로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한인 기업의 경우, 둘째로 수출 기업이 제조 공장을 중국에 두고 있는 경우, 셋째로 중국산 부품을 사용해 한국에서 생산한 물품의 원산지가 중국으로 결정되는 경우며, 이러한 경우에는 기업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중국제 제품을 예를 들면 한국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 즉 GSP 관세가 없는 나라가 있어요. 그런 나라에서 생산되도록 생산 기지를 옮기거나 아니면은 반제품을 가져가서 그 완성품을 만들어서 원산지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게 되면 중국산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제품이 돼서 관세가 유예가 될 수가 있어요. 이에 대해 LA 총영사관은 미국 정부의 추가 관세에 대한 한인 업체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 16일부터 긴급 상담 센터를 설치해 운영함을 알렸습니다. 긴급 상담 센터는 저희가 제 직접 핸드폰으로 24시간 전화를 받고 있는데요. 저희 총영사관에 8명의 공익 관세사 분이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상담 요청을 주시면은 저희가 관세사 분들한테 직접 바로 확인해서 하루나 이틀 내에 신속히 답변 드리는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LA 긴급지원센터 서비스는 상담 대표 전화 혹은 이메일로 가능합니다. 한국TV 남궁솔입니다.